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이 조선일보의 이 박원순의 시장이 뭐 2년간 3년간 뭐 이 성추행을 했으리라는 그런 사실은 드러났지만 오늘 보니까 4년간을 성추행을 했군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계속해서 그 사람은 그만뒀다고 그랬는데 자기는 현재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현재 그만두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런 사실도 또 밝혀졌다는 겁니다. 이 박원순 4년간 성추행하고 집무실 침실에서 안아달라고 하고 무릎에 입을 맞추고 이건 정말 참 이런 사실이 이렇게 노출이 되는 이런 사실이 사실이라면 만약에 이거는 정말 그의 행동양식을 무엇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를 또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이 정권의 모습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기네들하고 코드가 같으면 다 덮어줄 수 있다는 것인가? 라는 문제를 또 한번 제기합니다. 그런 뜻인가? 어떻게 해서 대통령 화환도 갖는가? 또 어떻게 해서 서울시장 으로 5일간 장을 치를 수 있었는가? 이건 또 어떻게 해서 법원에서 기각이 되었는가? 등등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의문과 의혹의 실마리를 풀리지 않는 실마리를 풀리지 않는 꼬리를 무는 그 실마리를 언제쯤 우리가 알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신이 빚으로 일했던 여성을 껴안고 무릎에 입을 맞추는 등의 성폭력이 있었다는 그런 폭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박원순 서울시장 자신의 빚으로 일했던 여성을 이렇게 장기간 동안, 장시간, 4년이면은 아마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해도 4년이면 강산이 반쯤 변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전 비서 A씨 측은 오늘 오후 은평구 한국여성의 전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중요한 것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비서 성폭력은 4년 동안 지속되고 피해자는 부서 변경 요청을 수차례 했지만 시장이 승인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고 더더욱 이런 애로사항들을 옆에 잘 아는 비서관이라든가 또는 비서들의 어떤 책임을 지는 사람에게도 얘기하고 그 아는 기자들한테도 얘기했지만 그것이 통용되지가 않았다는 바로 그 상황 불능이라는 여기서 그 A씨는 얼마나 심각한 좌절을 느꼈겠습니까? 저희가 우리 한번 그들의 입장에 돌아가서 한번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러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A씨 측은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증언을 지금 막 하고 있습니다. A씨 변호를 맡은 김재련 법무법인 온 세상 변호사는 집무실 안에 있는 침실로 피해자를 불러가지고 안아달라면서 신체 접촉을 했다며 또 무릎에 든 멍을 보고 호호해주겠다면서 무릎에 자신의 입술을 접촉하는 행위도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다 밝혔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더 나올 것입니다. 지금 이 정도 선에서 그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채팅방을 통한 성폭력, 김 변호사는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으로 초대해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음란한 문자를 전송했다고 합니다. 속옷만 입은 사진을 전송하는 등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성적으로 많이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정말 텔레그램방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지금 모릅니다. 텔레그램방이 뭔지. 그냥 카톡만 해야 되지. 카톡 뭐 사진 오면 사진 보내주고 음악 오면 음악 보내주고 뭐 생각나면 글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고 뭐 받고 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했더니 텔레그램 방이란 게 또 있군요. 그래서 IT 실력을 저의 IT 실력을 많이 높여주는 모습이 이런 계기를 통해서
텔레그램 방이, 아, 무엇이 텔레그램 방인가? 아, 라는 것을 이제 알아봐야 되는 그런 이런 좋지 않은 면으로 알아본다는 것. 이것이 참 동기가 참 어줍지 않습니다. 네. 피해자는 긴 침묵의 시간 홀로 많이 힘들어 아팠다고 얘기합니다. 홀로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하루도 아니고 말이죠. 4년간. 긴 4년간. 이날 그저 한국 성폭력 상담소 김혜정이라는 그 부소장은 부소장이 그 대독한 피해자 A 피해자의 글에 따르면은 피해자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처음 그때 저는 신고했어야 마땅했다면서 그랬다면 지금의 제가 자책하지 않을 수 있을까 수없이 후회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어 용기를 내어 고소장을 접수하고 밤새 조사를 받은 날 저의 존엄에 대해서 해쳤던 분께서 스스로 인간의 존엄을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죽음. 이두 글자는 제가 그토록 괴로웠던 시간에 입에 담지 못한 바로 그 단어였다라고 하면서 너무나 실망스럽고 아직도 믿고 싶지 않다고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거기 밝혔습니다. 참 괜찮은 분이군요. 고인의 명복까지 잊지 않고 이렇게 자기를 4년간 괴롭혔던 사람을 그 죽음 앞에서 숙연하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그참 고운 마음을 가진 그 비서를 왜 그렇게 했을까요?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